감정이죠. 이게 당연히 네. 이게 드는 거죠. 그냥 슬픔. 그래서 그냥 울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거기 2절에 중요한 가사가 있어요. 이제 가족 같은 친구가 있어서 이제 괜찮다. 그게 로꼬 씨 얘기도 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에이,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그렇대요. 그렇다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네. 원래는 먼저 들려주고 싶었대요, 목규 씨가. 네. 근데 이걸 꾹 참았대요. 어. 이게 몇 달 동안 참았어요. 에이, 이때 오늘 들려주고 싶어서. 네, 오늘 이걸 위해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길을 모으기 위해서 그거를 못 보내줘가지고 이제 음원 하나 보내는 거를 꾹꾹 참고 마음을 눌러 담아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 결국 발매일 날 발표했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5분 남았다. 이제 네. 발매 지금 5분 전인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읽을게요. 네. 네. 나는 때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하지만 그땐 이미 우린 너무 멀어진 것 아닐까? 아. 안녕. 네, 그래서요. 아,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네. 오케이, 진짜 많이 보고 싶다니까 조만간 그 연락하셔가지고. 네. 네, 다음 주에 밥 먹자고 전해주세요. 네, 제가 꼭 전할 테니까. 네. 잊지 말고 그렇게 좋은 인연 꼭 이어가세요. 네, 목희 씨. 네,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또. 네, 노래 진짜 오늘... 좋다. 아, 너무 좋죠. 노래 진짜 좋다. 야, 한글로 자주 좀 써주세요. 아, 이게 환영할게요. 확 오는데 나는 한국인이니까. 당신은 역시 친절한 로코츠. 이렇게 오는 음악입니다. 네, 그렇게 자주 오게 해드릴게요. 네, 저도 3분 후에 많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해요. 네. 네, 아디오스.